정우 노래자랑 MC가 그 쉬운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그거 귀한 자리니까 그 귀한 사람을 잘 뽑아야지. 그렇지. 누가 오면 좋을까? 난 뭐 강호동이 가면 좋을 것 같아. 강호동이 좋지. 강호동이 좋고 뽀시기도 좋고. 뽀시기. 아 뽀시기. 응. 아 근데 이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. 뭐 이상용 선생님도 있고 뭐 이상벽 씨도 얘기 나오고 뭐 저기 뭐 다 나와요. 지금 안 나온 사람이 없어. 아 물어볼까 그냥. 지혜로 구해? 그래, 여기 우리 연배랑 비슷한 사람도 좀 있고 한데. 그냥 가봐, 한번 가봐. 아유. 뭐 이렇게 저 전국노래자랑 송혜 선생님 있잖아요. 아, 네, 네. 이 송혜 선생님 다음 밥통을 누가 잡으면 좋을까? 지금 이거 아, 기회가 그, 오는 거예요? 네. 그건 저기 뭐야, 그 저기 꽃바위. 이상용 씨? 네, 네. 이상용 씨가 네. 연습 말도 잘하고 정정난하게 잘하잖아. 아 근데 강호동이가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야? 그배들이야. 근데 강호동이가 더 잘하지 않아? 아니야, 강호동이는 안 돼. 왜 안 돼요? 왜 안 되는 건 내가 말을 못 하지만은 옛날부터 말에 재능이야. 오케이, 이상용. 이상용 아저씨. 네. 이상용 선생님 해야 된다.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나 먼저. 상자가 상을 줬지만 후반 게임 중에서는 좀 유리할지 몰라도 후반부에 좀 힘들고. 그러니까 여기 아직 호동이 좀 빠르고 동엽이 재석이 다 빨라요. 엄영수, 이용식, 김학래, 임성훈이도 괜찮아. 아니 호동이 그 마사라 하잖아. 금방 그 샷길이 비비스 가면서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아직 레벨이 레벨우가 이게 저 그래. 서수남 씨, 서수남 씨. 무슨 언제 쪽들 얘기를 하고 있어? 아니야 서수남 씨가 해야 돼. 임성훈이 해도 괜찮다. 아니야 아니야 예. 서수남 씨야. 음영수, 음영수. 서수남 씨가 하는 게 제일. 그 사람 암기 잘하잖아. 잘하죠. 응. 재밌는 사람. 자 가보자고. 저 가보자. 저쪽 송해 길이 있다. 하청이 하. 아이 그 서수남 씨 혼자 해도 돼. 충분해. 아. 야 여기가 송해길이구나. 옛날에 저 종전선 할 때 그 저 송해 선생님 종전 버튼을 눌렀다니까. 근데 저 너무 슬픈 게 이 황해도 사람이니까 누르면서 이제 다시는 내 고향을 못 가겠구나 해가지고 너무 슬픈 게 올라갔던 거예요. 근데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방송을 했을 거야. 방송. 뭐 방송이 버튼이지만 하여간. 내가 진짜 그 송해 선생님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잖아. 아이고 뭐 재밌는 프로그램 뭐 대한민국에 많다지만 국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세월을 간 거예요. 그렇지. 연예인계 아주 큰 별이 지셨는데 또 후배들이 많이 따라갔더만 저기 그거를 그 길을 이제 잘 가시라고 해줘가지고. 아 그래 좋은 곳에 가실 계실 거야. 아 아니 이제 일요일은 못 보노. 일요일 눈 뜨자마자 바로 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이 마이크를 누가 잡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재밌는 거예요. 중요하고. 됐어. 빨리 와. 어 있지 말고 얘 걸어야지. 이걸 걸어야지 이 사람아. 가자 물어봐. 저기 커비드 나이트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활기가 돋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전국노래자랑도 이제 막 시작하고 즐기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송해 선생님 이제 소천하셔가지고. 네, 옛날에 어릴 때 네. 춤 조금 출 때 한번 했었거든. 예생에서 떨어질 공부야. 아이, 나도 그 주변에서 전국 노래자랑 한번 나가보라고. 근데 내가 안 나갔단 말이야.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. 에이 난 이거 송해 선생님 엄청 좋아했어. 야 이기나 잘했다. 왜? 전국 노래자랑 나갈까? 경남회장은 목청이 안 좋잖아. 우리 둘이 나가. 음악 둘이. 음악성이 있어야 나가시는 거죠. 아니, 니랑 나랑 하면 안 되겠나? 아니, 영진이 이제 내랑. 니 노래 잘하니까 내랑 하드, 나가자. 하드 하나 먹으러 가자. 하드. 예, 예, 이제. 안 돼, 안 돼. 나랑 하자. 음악성이 있어야 내가. 형 지금 왜 없는데 내가? 내 춤 이내 이. 아, 야는 이제 나랑 해, 나랑. 이거 어떻습니까? 너무 깔끔하고 이쁘네. 아, 딱 멋지네. 이쁘죠? 기구리 장대해가지고 지금 뭘 입어도 저. 아, 대체 이 모자 멋지다. 이 모자 얼마야, 이거? 아유. 15,000원. 아, 멋진데? 야, 여기 모자 이쁜 거 되게 많아. 어, 멋진데? 어, 왔어! 야, 멋지다. 이거 하면 몇 살 어려져요? 이게 소재가 네. 좋은 거예요. 젊어. 그걸 한번 봐봐. 이야. 멋지네. 박사네, 박사. 어? 야, 이 박사 같다. 이 박사네. 아, 여기 스봉도 좋네. 스봉이 좋아. 서리 40까지. 와, 이 사람이 44 입어요. 야, 이거 지금 노래방이네.
원래 이 COVID-19 끝나고 나서 전국 노래자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께 꾸려가지고 내가 나갈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. 그래? 야, 형들 요리 잘하는데 니 나가면 될 것 같은데. 아니, 우리 다 같이 사중창으로 내가 나갈까 좀 고민만 했었었어. 한번 나가면 좋지. 이름 달고 나가면은 스타 되는 거지 뭐. 나 이제 그런가? 용기리 하면 나갈 수 있다. 그래, 한번 해봐. 아, 내가 나가는 게 내가 그 저기 송이 선생님 만나고 싶어가지고. 그런 건데. 아이. 그래도 노래라는 게 여기서 부르면 또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. 연습해서 한번 나가면 보자고. 그래, 연습을 해 보자. 노래를 정해야 되겠네요, 그러니까. 정 선생은 나랑 합을 오래 맞췄으니까. 그리고 태조부의 정은 워낙 탤런트가 넘치니까 내가 걱정 안 하는데. 영남회장은 노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잖아요, 남들보다. 네, 김영남이 흥에 대해서 모르나? 나는 흥이 없이는 못 찾는 사람이야. 한번 흔들어, 흔들어봐. 뭔지 뭐 이... 아이고. 흥이 안 느껴지나? 이게 아니지. 음악성이 있어야 되는데. 흥이 안 느껴져, 이게. 아니, 또 빨리 제대로 못해. 흥이 안 느껴지나, 이게. 저번에 그 엉터리 뭐 골프 춤 추고 막 그거는. 퍼팅. 뭐라고? 퍼팅. 에이, 틀렸어, 이거. 그게 아니야, 이거. 니 얼마나 잘하는데? 아니, 손익이 이거 올만하네. 볼 것도 많고, 뭔가 느낄 것도 많고. 소민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 장수를 하시느냐,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고. 지역마다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특성으로 끄는 거겠죠. 많이 자셨지. 말 되네. 그렇지. 그리고 거기 만난 사람들 얼마나 개성이 있어. 그렇지. 에너지가 있지. 개성 있는 사람 만나서 마치 막 이런 거 막 춤추고 이렇게 했던 게. 해피 바이러스로 하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제철 음식 먹고, 지역 특산물도 먹고, 많이 웃고. 많이 웃고. 많이 웃고. 맞아. 건강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 크게 웃는데요. 그래. 송혜 선생님이요. 전쟁부터 시작해서 IMF 시작해서 뭐 그냥 역대 대통령들 뭐 누가 되고 뭐 하는 거 대소사를 다 엮으시면 다 봤어요. 진짜 어른이. 그래. 맞아. 전국 노래자랑 보면 우리나라에 이래 희한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게 봤거든요. 그 이제 꿀벌 달고 나온 아도 있었고 그 어린한데 저 불락 하면서 엄마나 아 그 저기 그 브라질에 그 저기 가 있는 아버지 찾았는데 아 목박 시켜줘요. 아니 이제 콩국수를 안 드시고 물냉면을 드세요. 이게 몸에 훨씬 좋은데. 그래. 프로틴이야, 프로틴. 식물성 프로틴이야. 네, 좀만 먹자. 접수하세요. 아 많이 먹어. 많이 먹어, 내놔. 많이 먹어. 야, 시원하네. 네? 시원해. 아,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? 아니, 친구들 걸고, 아이. 드세요. 가져가, 똥 가져가고. 에이. 사람. 아이, 고맙다. 야, 한 입 더 먹자. 고수 먹을까요? 고수가 제일 맛있다. 야, 여기를 니 냉면 먹어라. 여기 사장님. 네, 밥 좀 먹어라. 고수 하나 봐주세요. 아유, 잘 먹었네. 저기, 오늘 계산 내가 한다. 아예. 아니, 뭐, 오늘 내가 하기로 내가 아까 얘기가 됐어요. 아니야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나갈 때 어떤 곡을 불러야 좋을지 회의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 그래, 신나는 걸 불러야지. 신나는 거. 신나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. 그럼 나도 같이 가자. 다음에. 자. 응원해. 정 선생이 팝송을 잘 부르니까. 나 노래를 나 노래한 거 못 들어봤지. 나는 참 구성지고 가람이 있어. 왜? 집에서 부르세요. 그 현수막 인쇄해가지고 들고 흔들고 있어. 정 선생이 그 저기. 아니. 그러면 나 노래방 가서 한번 부를까? 왜?
우리 노래 대결 해가지고 네 점수 말하면 되잖아. 이 사람. 합격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. 근데 왜 나만 봐? 아, 가 일단 합격해.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넨시스 노래 자랑하는 거 하지 뭐. 아 그래 그래, 정노란 나에게 시도를 네, 서로 한번 자랑을 해봅시다. 그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해보자. 아, 오케이 오케이. 다 같이 한번 해볼까? 네. 자 그러면 다 같이 전국. 나팔꽃 인생. 아 그래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네네네. 얼마나 잡은지 봐봐라. 네, 얼마나 잡은지 봐봐. 안녕하시오. 안녕하시오. 일요일의 남자 김영남이에요. 다 틀렸어 음도. 맞아. 아니 가락이 안 괜찮나? 세요인데 왜 쉐요라는 거야?